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녹음하다가 아니 녹음 아니고 작업하다가 목이 아파서 쉬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밤입니다. 작업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집을 이사해가지고 집이 굉장히 이쁩니다. 오늘 TMI요? 오늘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었는데 양념게장이 맛있었어요. 물론 고기도 맛있었어요. 제 작업물이요? 곧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 2월 아마 곧 나올 거예요. 저요? 빨리빨리 작업해서 내고 싶기 때문에 안 자고 작업하고 있었어요. 아마 한 3-4시쯤 자지 않을까요? 빵빠레 고구마 마셔? 저 그 막 고구마 라떼랑 고구마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사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머리요? 머리 원래 기르려고 하다가 중간에 너무 거지존이 왔는데 계속 자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잘라버렸어요. 싸크래요. 처음에는 그냥 곡을 음원으로 낼지 싸클로 낼지 생각을 하다가 2월 17일 날에 싸클로 그냥 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뭐 스케일이 커져버려가지고 좀 작업해서 작업이 빨리 되면은 정규로 내고 싶고요. 안 된다면은 미니 앨범으로 내지 않을까요?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업하다가 쉬고 있어요. 최근에 본 영화요? 최근에 뭐 봤지? 최근에 기억이 안 나네. 영화. 최근에 기생충을 한번 다시 봤고요, 집에서. 그리고 그 해치지 않아랑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인가? 그거 세 개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요. 요즘 본 드라마요? 저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 웹툰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에 드라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챙겨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
동백꽃 필 무렵인가? 그거 계속 봤고요. 작업하다가 막히면 저는 그냥 안 해요. 네. 뭐 계속 붙잡고 있는다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공연이요? 저도 진짜 아주 가끔씩 뭐 공연 문의가 간간이 오긴 오는데 그냥 약간 예전에 했던 곡이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이랑 좀 많이 다르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작업한 거가 음원으로 나온다면 그때부터 아마 하지 않을까요? 요즘 듣는 노래요? 저는 뭐 듣고 있지? 이 노래 많이 듣고 있어. 어디 갔어? 왜 안 나오지? 립밤이요? 있는데 자기 전에만 바로 잘 안 발라요.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다 맛있어요. 제가 집에서 영화를 볼 때 오 깜짝이야. 이거 제가 자고 영화 보고 하는 방이거든요. 안 보이네. 네. 켜놓고 빔 프로젝터 켜놓고 영화 봐요. 근데 이 방이 너무 추워요. 앨범 곡 싶어요? 제가 아마 첫 번째 트랙 잠깐 작업했는데 들려도 되는 건가? 좀 회사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곡이 네, 여기까지만 30초나 방금 써가지고 방금 쓰고 방금 녹음을 해서 바뀔 것 같아. 고양이 이름이요? 밤이요. 생긴 게 고랩 때랑 그 고등래프 찍을 때랑 좀 많이 변했어요. 네, 좀 늙었어요. 좀 많이 보는 사람마다 늙었다고. 제가 라방도 자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이 전에 살던 곳 이사를 빨리 못 가가지고 예상보다 늦어져서
계속 집 치우고 옮기고. 이거 집이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다 바닥 붙이고 벽 페인트 칠하고 조명 달고 부모님이랑 승민이랑 같이 했어요. 네. 요즘 게임하는 거야? 저는 게임을 잘 안 해가지고 승민이랑 같이 살거든요. 승민이는 이제 옆방 산단 말이에요. 방이 네 개예요. 근데 이제 승민이가 게임하면은 저도 가끔씩. 네, 근데 저는 오래 안 해요. 한 1시간인가 하고. 네, 좀 금방 질려서. 안경 크나요? 중간 사이즈로 산 건데. 무슨 아이스크림이냐 하셨는데 빵빠레 고구마 맛 집 앞에 있어가지고 먹어봤어요. 취미요? 취미? 취미가 딱히 없어가지고. 만화? 만화 보는 거? 책 보는 거? 가디건이요?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길 가다가 이뻐서 샀어요. 저 오늘요? 몇 시에 잘 거냐면 다 먹고 좀 쉬다가 반 정도 써놓은 거 녹음하고 그러고 잘 것 같아요. 이건 제 노래 아니에요. 제가 자주 듣는 노래 요즘 좋더라고요. 레이트 나잇이라는 곡이에요. 제주도요?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면허만 따놓고 뭐 운전할 일이 없었는데 제주도 가서 오토바이 운전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저 안경이요? 안경 눈이 나쁜데 눈이 너무 나빠서 일반 도수 있는 안경을 쓰면은 눈이 아파요. 돋보기처럼 두께가 막 이만해져가지고. 그래서 렌즈 끼고 렌즈 끼면 좀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가 그거 쓰면 좀 작업할 때 편해서. 어제 초콜릿이요? 제가 사먹었어요. 편의점에서. 키캣 1 플러스 1. 승민이랑 사먹었습니다. 빨래하면서. 올해 목표요? 올해 목표요? 정해두진 않았는데. 전 내일만 보고 살아요. 오늘 살기도 바빠서.
향수요? 저 향수 모으는 게 취미예요. 질문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아, 무거워. 향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끼는 렌즈예요. 렌즈 두 개가 있고요. 제 안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웅이한테 선물 받은 향수입니다. 향이 좋아요. 이것도 팬분한테 선물 받은 향수고요. 이것도 팬분한테 선물 받은 향수입니다. 이건 제가 그 무슨 랜덤 박스인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주문시켰는데 향이 좋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건 제 제일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어떤 향이요?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머스크 향? 좀 독하지 않은? 그런 향 좋아해. 지금은 향수 안 뿌렸어요. 자기 전에 뿌리고 자요. 중국어 할 줄 아냐고요? 저 분명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중국어를 배워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다른 안경은 거의 안 어울려서 금발 다시 할 생각이요? 모르겠어요. 전 이번 앨범 약간 컨셉이 머리 긴 게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머리 기르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액세서리 좋아하냐고요? 저는 불편해서 잘 안 껴요. 반지, 팔찌, 목걸이, 네. 불편해서 잘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귀걸이도 예전에 했었다가 막 계속 곰고 막 잘 때 귀 눌리고 그래가지고 아파서 잘 때 렌즈 빼고 자죠. 근데 제가 가끔씩 까먹고 렌즈를 못 빼고 잘 때가 있어요. 엽떡이요? 저 엽떡을 못 먹어. 떡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저 복싱 한 다닌지는 오래됐는데 다닌지는 한 1년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한 거는 6개월 됐나? 그런 것 같아.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복싱 라방이야? 요즘 복싱장을 못 가고 있어요. 작업하느라고 계속 집에만 있어서 새벽에 이 근처에 바로 공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운동하고 새벽에 작업하다가 머리 색깔이요? 머리 색은 안 바꿀 것 같아요. 제가 좀 머리가 좀 많이 상해가지고 네. 그때 한번 펌하고 염색을 같이 했다가 지금 다시 되돌리는 중이에요. 올해 22살이에요.
20살이죠. 생일 아직 안 지났으니까 21살인가? 산책이요? 산책. 산책? 가끔씩 나가면 산책하면 좋은데 하루 나가기가 어렵네요. 맞아요. 앞머리가 너무 길어요. 평소에는 막 넘기고 다녀가지고 상관없는데. 마라탕이요? 네, 먹어봤어요. 마라탕 좋습니다. 노래요? 저는 요즘 노래 잘 안 들었네. 요즘 저 노래 잘 안 들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냐? 이제 거의 안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모습이랑도 좀 많이 변했고 또 좀 잊혀질 때도 됐으니까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나름 괜찮기도 한 것 같고. 귀여 뚫었었는데 지금 다 막혔죠. 정직한 후보 영화 안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영화도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요? 저는 이과가 아니라 실용음악과였습니다. 보드 탈 줄 아니었고요. 보드 안 탄 지 꽤 오래돼서 탈 수는 있겠죠? 피부 관리요? 피부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어제 TMI요? 아, 어제 승민이랑 같이 새벽에 운동을 갔거든요. 아, 새벽이 아니라 한 8시? 9시쯤? 운동을 갔거든요. 공원으로 갔는데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약간 좀 뭔가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편견이 아니라 제가 본 바로는 약간 좀 그런 불량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승민이랑 좀 쭈구려가지고 운동했어요. 근데 되게 약간 어려 보여가지고 다들 제가 나이가 먹긴 먹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 점이요? 여기에 하나랑 이쪽에 두 개인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네 개 점이 생겨요. 아이덴티티요? 어디서 촬영했었지? 선유도 공원인가? 네, 거기서 촬영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면허요? 저는 면허가 있는데 면허를 따고 싶었거든요. 원동기 면허는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킥보드 있잖아요. 막 킥고잉 같은 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운전면허는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학원 다닐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원동기 면허라도 따야겠다 해서 그냥 학원 안 가고 거기서 필기 보고 실기 보고 네, 바로 그래서 딴 것 같아요. 전 로맨스 영화도 좋고 액션 영화도 좋아합니다. 파마 했는데 거의 다 풀렸어요. 머리 잘라가지고. 다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BTI. 네. 저 MBTI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그중에서 뭐가 나왔었지?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새 앨범에요? 저 아마 새 앨범에 한 6-7곡? 하, 근데 뭐 주울뚱살뚱 하면은 10곡?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 6곡? 네, 6곡. 난 지금 한 3-4곡 한 것 같아가지고. 형제요? 저는 여동생 있어요.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있어요. 네. 요즘 뭐 하고 있냐고요? 요즘 작업하고 운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영감이요? 영감이라 저는 영감 받은 데는 없었어요. 그냥 영감이라기보단 저 혼자 되게 쉬면서 쉬진 않았고 되게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일들 해보고 겪으면서 네 뭐가 떨어져 여동생이랑요? 나쁘진 않죠. 중학생 1학년이었는데 나쁠 일이 없죠. 사이가 저요? 아마 라방 30분에 끄고 작업하러 가야죠. 가사요? 저는 가사 언제가 잘 써지냐면 뭔가 딱 마음이 편할 때 잘 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사도 했고 정리도 다 했고 신경 쓸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작업 잘 되고 있어요. 앨범 피처링이요? 생각 중이에요. 아,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 낼 것 같기도 하고 제 그 MBTI는요. 저는 MBTI가 뭐였지? 그 ISFJ? 네. ISFJ 그걸로 나왔어요. 네네, 맞아요. 비슷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좀 오랫동안 자는 것 같아요. 좀 동생이랑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비와요. 졸리죠. 피곤합니다. 오늘 낮에 촬영을 해서 제 혈액형은 O형이에요. 사람들이 A형 아니냐고 그래요. 밤이요? 제가
거실이거든요. 근데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되고 바닥도 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냄새가 나요, 거실에서. 조명 이쁘죠? 그래가지고 밤이 아마 3월달? 데려올 것 같아요. 영화요? 저 영화 아 뭐였지? 영화 집에서 봤는데 저 포레스트 검프인가? 되게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꼭 한번 보세요. 오늘 뮤비 촬영이 아니라 그 관장님하고 콜라보하는 거. 네, 뮤비는 좀 지나 찍을 것 같아요. 2월 말 넘어서. 머리요? 머리 그냥 검은색 아니에요? 피곤합니다. 배터리가 침대는 아까 저기 텐트 같은 데 안에 저게 방한 텐트인가? 그래서 그 안에서 자요. 유튜브요? 유튜브 이제 하면서 자고 싶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거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제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 방면으로 혼자 사냐고요? 아니요, 저 승민이랑 같이 살아요. 근데 오늘 승민이가 본가에 내려갔다 온다 그래가지고 내일 온대요. 여기는 원래 옷을 밖에다 두려고 했는데 밤이 털묻을까봐 안에다 뒀어요.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저 방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방이 제 침대고요. 저는 아마 9시? 10시쯤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몇 시간 잘 수 있는 거지? 4시에 자니까 그래도 6시간은 자니까 괜찮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더요? 저는 저 나중에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좋은 집, 마당 있는 집이랑 넓은 집에 이사를 가면은 저 많은 고양이들과 강아지들과 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때 많이 데려갈 거예요. 저 강아지, 고양이 둘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강아지는 예 이제 산책해줄 시간이 없고 그럴까봐 고양이는 제가 집에 워낙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파미를 먼저 데려왔죠. 가디건이요? 저도 어디 건지 몰라. 길에서 산 거라 잘 모르겠네.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저는 아직 공개 안 한 곡들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네. 지금
새 앨범에 신인 랩 있냐고요? 저는 이번 앨범에 예전에 하던 랩은 아예 안 하고 예전처럼은 안 하고 거의 제가 거의 쉬면서 노래 연습만 진짜 많이 해가지고 아마 거의 다 멜로디 있는 노래로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잘 부는 게 아니어서 제 스타일대로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배터리가 5%거든요? 2% 남았을 때 그랬습니다. 공포영화요? 좋아요! 근데 전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공포영화, 무서운 거 못 본 친구들이랑 공포영화를 보러 가면은 재밌어요. 반응이. 특히 승민이가 너무 재밌어요. 공연이요? 저도 공연을 하고 싶은데, 쉰 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공연보다는 지금 곡 작업 다 하면 공연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가고 싶은 여행지요? 제가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그래서 저 지금 여권도 없습니다. 해외 한 번만 나가보고 싶어요. 놀이기구 잘 탑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팬미팅 생각이요? 저는 저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제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빡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저 그래서 한 3월 26일 날을 목표로 공연 겸 팬미팅 같이 뭐 작게 소규모로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자만자고 하는 중입니다. 서클렌즈? 서클렌즈는 한 번도 안 껴본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안 껴봤어요. 눈에 안 좋다 해가지고. 안 그래도 눈이 안 좋아서. 초코 딸기 전 초코를 좋아합니다. 네. 해외요? 해외. 다 해외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소속사요? 전 소속사가 없어요. 네, 그 전에 앨범 나오고 했죠? 여러분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제가 앨범이든 곡이든 그때 했으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때까지 뭐 여유롭게 쉬는 건 아니라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때를 목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요? 종교는 없습니다. 앨범이요? 앨범은 앨범 죄송해요. 저 졸려가지고 뭐라고 하신지. 네, 앨범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에이, 에이, 에이. 빠졌어. 지금 마시는 거야? 전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캐모마일 티입니다. 새 앨범 이름이요? 방재민으로는 안 낼 것 같고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새로운 예명이 있는데 아마 그걸로 하지 않을까요?
손톱이요? 네. 짧게 짧게 자른 건가? 네, 짧게 자르는 편이에요. 바짝 깎아서. 평소에 지하철이요? 움직일 때 지하철이랑 버스, 택시를 자주 이용하긴 하는데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예명이요? 예명은 노래 나올 때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아마. 네. 가방이요? 저 가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예명이요? 예명 스폰 안 됩니다. 아직 고민 중이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 예명으로 할지 본명으로 할지 고민 중이기 때문에. 뭐예요? 쇼핑이요? 저는 쇼핑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계절 바뀔 때 한 번에 왕창 해놓고 계절 바뀌면 다시 왕창 해놓고. 네, 회사 없이 혼자 하니까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주변에 뭐 도움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쇼핑하냐고요? 저는 강 여러 군데 강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건치 이 교정을 해서 건치로 보이는 거예요. 제 덧니가 엄청 심했어요. 초등학교 때 제 교정을 초등학교 때까지 해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것 같아요. 인생 영화요? 제 인생 영화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전 포레스트 건프라고 맞나? 그 영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감명 깊게 봤습니다. 건프. 네, 포레스트 건프 맞네요.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요? 책 안 읽은 지 한참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머리요? 머리는 한참 한 2개월? 3개월 전에 펌했는데 지금 다 풀려가지고 약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 저 그 스타벅스에 그 아 뭐였지? 스타벅스에 퍼플 베니쇼인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네, 그 스타벅스에 블루밍 퍼플 베니쇼인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연예인이요? 네, 딱히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습니다. 네, 교정할 때 아팠죠. 네. 인상 깊었던 책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되게 많이 읽었어요. 미움받을 용기인가? 네.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되게 많이 읽었습니다. 네. 타투할 생각이요? 저는 만약에 한다면은 제 눈이나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하고 싶어요. 약간 자기만족으로. 약간 나중에 했다가 보이면은 좀 후회할 것 같기도 해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요? 저는 무서워하는 거 사람이 제일 무섭죠. 무섭죠. 시력 마이너스 왼쪽이 마이너스 12였나? 오른쪽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안 좋습니다. 시력이 라식 라섹도 안 된대요. 아직도 3퍼네. DM 보내셔도 되는데 제 DM이 제 DM을 잘 안 봐요. 애초에 인스타를 잘 안 들어가가지고. 네, 인스타를 잘 안 들어가서
보내시다가 제가 자주 못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추천이요? 저 아까 말한 것 같은데 그 포레스트 검프라고. 네. DM 답장이요? 저는 예전에 다 답장해주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게 저도 아무리 저도 사람인지 알게 다 못하잖아요. 근데 약간 몇몇 분들이 왜 저분은 해주고 저는 안 해줘요 이러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약간 아 내가 답장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그냥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 들어갔을 때 딱 바로바로 오는 DM은 또 답장하는 편이에요. 저요? 전 작업하다 4시쯤 자겠죠? 네, 인스타 사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2%예요. 1%인가? 1분만 딱 하고 끊겠습니다. 다이어트요? 맞아요. 먹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은 힘들지가 않은데 먹는 거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일 좋아하는 밤이 사진은 밤이가 메롱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좋아하는 야식이요? 저는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햄버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평생 햄버거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